결국 농심 레드포스가 예. 강한 CC기는 없지만 극딜이 나오는 저 카시오페아와 카직스를 미드 정글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결국 이런 챔피언들이 마치 정경기의 그 그레이브즈처럼 몸을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냐 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 분위기를 좀 비슷하게 농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고, 반대로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쪽이 바텀 쪽에서 확실한 CC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미드 정글 이쪽은 그러면 애니 우승인 거잖아요. 이 두 챔피언의 6레벨 이후의 플레이 메이킹을 한방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싸움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리브 샌드박스의 6레벨 이후에 진짜 한방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저 50 애니가 성공을 넣을 건가, 이 게임은 좀 그렇게 유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겠죠. 네. 1세트는 정말 화력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좀 양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세트 그리고 어떤 소환물을 빨리 잡아주는 것 자체도 꽤나 의미 있는 거라서. 그렇죠. 와 이거 와 이런 게 장인의 폭격 같은 정글러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카시오페아 갑자기 막 앞으로 막 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의 호기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바텀을 민 쪽이 위로 붙을 수 있으니까 카리스 그대로 전령을 띄고 있죠. 어유 어유 앞에 올리지 않고 아니 그냥 와 이게 됐어요. 여기 탄진사요 탄진사요 구매 헬프 헬프 아니 코드의 키각이 순간 그리고 디교 초강력 초초 토르케와 서로 마찬가지 아래쪽 이쪽 원딜이 있는 쪽은요 밀러 나타났죠! 대단하게 땡기고 도망갔는데 바이센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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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가 완전히 도망갔어! 하지만 나는 코드! 코드 가야! 갔어요. 이 다음은요 쭉으로 잡아야죠. 쭉으로 카릭스에게 바톤 넘기고. 예. 그렇죠. 지금 농심 레드포스는 어쨌든 더 손가락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물론이죠. 유형이 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깨질 것 같고. 뭐가 있죠? 또 다시. 이 다음에. 또 다시. 아 이게 이미 일단 뒤에 물려내서 덜이 잘 벌렸어요. 아니 카릭도 끝까지 막 잡고 애니를. 순간 이들을 테디가 뭐 드리블. 예. 아 테디 막격. 그렇죠. 테디 막격이 돼가지고. 아 혼장가. 아 이 카릭스까지 더블 캐. 신난다 상태고 사이온이 묻어가지고. 그게 제일 큰 변수였어요. 아, 사이온이 만약 도착했으면 뒤통수에 떨어지는 위치였는데 예. 리브 샌드박스한테 콜이 나왔을 겁니다. 버드로한테 내가 끊을 수 있어. 예. 그래서 그냥 테디도 앞으로 위로 위로 위로. 그러면 나를 끊은 사람은 직접 예. 자, 오히려 오히려 버돌이 버돌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게 움직이 움직이 아마 맞히죠. 테레프라. 버돌. 나이스 도태윤. 내가 살게 저런 거. 카리스가 다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저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있다. 이런 거 내려 이런 거. 내려. 일단 살려고 넘어가는데 다시 캐드 왔거든요. 사이언 들이 막으면서 아 근데 이게 왔을 때 예 그 상태 아래쪽 예 뭔가 그러면은 농심 입장에선 좀 더 하고 싶다는 얘긴데 예 그러면 여기서 50이라도 50이 지금 분명히 궁 다 없긴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쪽 짧게 방금 쫙 앞쪽 먼저 잡고 그냥 못 넘어가게 죽여! 이거 일단 우리는 했고! 반격! 잡았어요! 작게 잡았어요! 오케이 차단! 점프! 그래서 참! 그냥 아무리 봐도 쿼드가 약간 일종의 저 총대 메고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아까 총대 메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쿼드 니까 피해도 4인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결단을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듣고 있고요. 리브 샌드박스가 오늘 앞경기도 그랬는데 자 여기서 상태예요. 아, 버블인데요. 상태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일로 와. 네가 싸우면 그렇게 잘해? 네가 싸우면 그렇게 잘해? 근데 카시가 싸우면 1대 1이면 좀 잘해. 잘해요. 잘해요. 잘해. 잘하네요. 잘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성공했죠. 이 다음에 지크스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아 카시가 떴어요. 카시가 뜨면 카시가 와야 돼. 카시가 와야 돼. 그리고 버블이 뜨고 나이스입니다. 버블 결국 리브 샌드박스 설계대로 된 거죠. 예. 간다 막을 수 있어요. 무효 있거든요. 그때도 근처에 다 있어서. 그러면 버그를 막아줍니까? 일단 애니가 카리스 막. 거기다 막거든요. 바론. 막하고 버스트. 일단 먹었어요. 빨간 팀 오프요. 그러면 이걸 한타. 예. 동시에 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아 근데 들어가기가. 나와 정신을 바로 팀어. 하시가 물리. 터져. 그리고 버돌이 내려가서. 넌 나를 파이팅 마크.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 트리플 킬까지 먹었습니다. 결국 한타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네. 좀 빠지는 게 느껴지는데. 아, 그렇죠. 꿈틀꿈틀거리고 약간 어이구겁나라. 아, 이거 징크스 끼고 싸우면 진짜 어떻게 질 수가 있나요, 이걸? 심지어 징크스가 이전에 너무 편하게 싸워서 지금 풀스펠이에요. 그러니까요. 징크스가 뒤에서
빵빵 쏴대면은 지금 네. 세상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무서워 이제 앞장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런 게 아이고 쟤 뭐냐? 쟤 뭐 시즈 탱크야 뭐야? 왜 이렇게 멀리서 때려? 그때는 왜 탱크가 움직여? 네. 움직여요? 움직여. 시즈 탱크인데 움직여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미 공삼업 태상이 모두 온 아, 그렇죠 태상이 그냥 밀어들어가요 이것도 봤는데 이거 들어가면 돼요 시즈 탱크인데 태예요 태 말 가자 자 또 밀고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가자 빡빡빡빡 때립니다 빛난다 대상이죠. 우리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똥놀이가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만만 된 게 아니라 뭐 발업에다가 사정거리까지 다 됐어요. 네. 쟤는 왜 저 멀리서 때리는 거야? 빵빵빵빵.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각각 안 닿아요. 네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달려드는데 방법이 없죠. 우물 길까지 한번 기록하면서. 와. 하나 나 나라 나. 아야 넥서스 깨면서 시제 서초가 성장이 서초 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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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께 서초 치면 아 파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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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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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사연 사연 천천히 천천히 한번 뺄게 야 유지 얘네가 들어야 돼 아 일단 한번 빼 야 얘네가 들어야 돼 밀려오고 있잖아 밀려오고 있잖아 계속해 아 집 갖다 탈게 천천히 한 번만 천천히 이거 얘네가 들어야 된다 얘들아 더블리 줘야 형 나 각고해 시스템 편하게 W 줄게 얘네가 들어야 되고 천천히 하지 프리코 밀려고 앞에 어 뭐야 앞에 야 이상한 손님이 왔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갈게 아 근데 이거를 잘못 보냈네 까비 나이스 아 네 자 데이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그래서 게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DPM을 잘 뽑아냈죠? 예, 예. 28분